어렵게 스텝들 모셔놓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죄송합니다. 루키조, 니들 뭐야? 그렇게 중요한 의상이면 처음부터 니들이 제대로 챙겼어야지! 죄송합니다. 근데 억울해요. 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작정하고 가져간 건데.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니들 탓은 조금도 없다. 니들은 최소한의 기본도 몰라? 의상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무턱대고 의심하고 상대방 촬영장에 쳐들어가서 미션을 망쳤어. 그건 단순히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 걸 넘어 니들 도와주려고 모인 스태프들과 미션 자체를 우습게 봤다는 거야. 니들은 이 서바이벌이 우스워? 됐어. 이 미션은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니들이 졌어. 다들 돌아가. 프로듀서님, 죄송해요.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네, 저희 잘못을 남한테 돌리면 안 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션은 끝났다고 이미 말했을 텐데. 프로듀서님, 저희도 이렇게 찜찜하게 이기는 건 원치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싫어요. 제 첫 미션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요. 정정당당히 다시 겨루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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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내일 다시 재개한다. 내일이요? 왜? 싫어?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럼 준비하고 마저 촬영. 아니. 니들도 조건은 마찬가지야. 왜 우리까지요? 말도 안 돼. 저희 오늘 촬영 준비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가서 다시 하면. 스태프들은 이미 철수했어. 그렇게 깽판을 쳐놓고 그 사람들이 니들을 기다려줄 것 같아? 두 팀 모두 리셋이고 촬영은 내일 다시 한다. 이상. 죄송해요. 제가 애들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프로듀서님께 잠깐 보고하러 간 사이에 애들이 촬영장에 쳐들어갈지 몰랐어요. 제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둘을 붙여놓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니까요. 사단일 것까지. 아직 지원의 짓이라고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과도한 경쟁이 낳은 참극이라고요. 좀 거. 이거 치면서 좀 조용히 좀 자. 아,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맛있네요? 말익은 간식입니다. 아, 말익은 참 맛있는. 아, 대표님! 그래도 두 팀 모두 다 내일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일단 기회를 달라고는 했는데 보상도 없이 내일까지 뭘 어쩌지? 이렇게 된 이상 그전 컨셉은 버리고 새로운 컨셉을 생각해보자. 저번 컨셉 정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하루 만에 말이 되냐? 망했지 뭐. 우리 망했어? 어떡해? 아 진짜 이지원 걔만 아니었어도. 아 언니 또 우리 더는 남 탓하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미션에만 집중하자. 알겠어 알겠다고. 분명 다 같이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우리 다시 힘내보자. 그래. 아, 짱아 이게 뭐야? 요키도 이상 가방이 없어졌는데 왜 우리까지 촬영을 잡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루키조 이상 가방 누가 가져간 걸까?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지원짱이랑 예은짱 맨날 얼굴 보면 으르렁거리잖아.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해. 그치. 사실 지원 언니가 꼴찌였던 테리 언니 승점 가져가서 제일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도 둘 사이 별론데 진 사람은 무조건 팀을 떠나는 건데 뭔들 못하겠어. 내가 들은 건 아니겠지? 응. 못 들은 것 같아지. 다 들리거든. 뒷담화를 할 거면 안 들리게 하고 아님 그냥 대놓고 앞에서 까. 니들 그러는 거 되게 짜증나니까. 다른 의견들은 뭐 없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랬더니 내일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안 나. 나도. 우리 좀 쉬다 하면 안 돼? 응? 아까부터 계속 쉬었잖아. 그럼 좀만 쉬었다 하자. 그래. 어? 무슨 공연하나 보다. 어? 나 보러 갈래. 같이 가자. 빨리 가. 그럼 나도. 여보세요? 오늘 뮤비 촬영한다 했지? 잘하고 있어? 아니, 못했어. 왜? 그냥 사정이 좀 있어서. 내일 다시 할 거야.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내일은 포스터도 붙여야 하고. 극단에서도 힘없는 막내라. 미안해. 알지, 괜찮아. 대신 다음 미션 때는 꼭 응원 갈게. 응. 나도 너 공연하면 꼭 응원. 어? 꼭 응원 갈게. 잘했는데, 그치? 응, 끝났어. 좀만 일찍 나오지. 공연 되게 좋았는데. 그보다 우리도 내일 버스킹 하자. 에? 버스킹? 대신 컨셉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서프라이즈 버스킹이야. 에? 그게 무슨... 우리 새 뮤비 컨셉 말이야.
우리 모두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뮤비 안에서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응원해주는 거야. 우리의 춤과 노래로. 어때? 진짜 좋아. 어떡해. 얘 대박인 것 같아. 오, 멋있는데? 역시 리더 수지. 팔자 좋게 마사지 관리는 하는 거야? 나도 할래! 빨리 일로 해줄게! 일로. 진짜 예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너 지금 열어보려고 한 거야? 말해봐.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냐고. 네 가방에 든 옷 색깔이 우리 의상하고 비슷해서 확인하려고 했어. 무슨 짓이야? 네가 궁금해하니까 확인시켜준 거잖아. 자, 이제 됐니? 아니, 그래도 못 믿겠는데? 네가 그냥 참아. 어? 참긴 뭘 참아? 이언니 진짜 웃기네. 아니, 아무리 의심병이 돋아도 그렇지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좀 심하잖아. 뭐? 어? 심하긴 뭐가 심해? 솔직히 얘가 예언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한 짓? 그럼 오늘 그쪽 팀이 우리한테 한 짓은? 뭐? 너 지금 편 나온다는 거냐? 그래, 팀끼리 붙어봐, 어디! 그래, 빨리, 빨리! 이건... 니들까지 왜 이래? 왜 그러긴! 언니네 팀의 의상 제대로 못 챙겨서 우리 팀까지 차랑 적게 만든 거잖아. 그래놓고 왜 피해적 코스프레인데? 야, 의상도 없어지고 진짜 피해는 누가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파헤쳐봐? 아니지. 너 솔직히 부러워. 언니야말로 우리 언니 가방 뒤진 것부터 사과해. 사과? 내가 사과를 왜 해? 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그만 좀 해. 그 쾌쾌 묵은 일은 어?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인데? 뭐 사골이야? 뭐? 사골? 너 말 다 했어? 언니한테? 뭐? 아,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너 그러다 코 다친다. 그만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분란 일어나지 않았어. 아니다. 네가 처음부터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 오디션 합격자를 가로채지만 않았어도
너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네 모습 그때보다 더 최악이거든. 언니, 나 오늘 명정인에서 놀다 갈 거야.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 야, 너 일어나 뭐해? 죄송합니다. 지원아,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 괜찮아? 별일 아니에요. 예은이는 민트방에서 잔대. 지슬이가 새벽 알바 가서. 뭐 그러던지. 난방이 꺼져서 그런가? 감겨진 않겠지? 아, 야, 날씨 좋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날씨처럼 오늘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 저번에 쳤는데 맞아.
생긴 거 별거냐. 맞아. 우리한텐 다른 꿈이 있지. 컷! 드리나 호흡이 빨랐어. 다시 한번 가자. 왜 이번엔 맞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하이! 큐! 수능이 뭐 별거냐. 우리한텐 다른 꿈이 있잖아. 맞아. 우리한텐 다른 꿈이 있지. 우리의 꿈은 바로 가수! 가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윤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서오세요. 모르겠다. 고개 숙여. 이슬아, 어른스럽고 착한 내 동생. 네가 있어 언니는 늘 힘이 나. 항상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조심해야지. 감기 걸렸다. 빨리 나왔어. 다시 한번 갈게요. 키카야, 집중 좀 해.
예. 내가 지금 감정이 몰입이 딱 됐는데 언니 그렇게 자꾸 할 거야? 방금 완벽했는데? 자, 다시 갈게요. 하이. 큐. 아, 봐봐. 회사에 창피한 게 어딨냐? 아니야, 괜찮아. 팀. 너 아니. 실례 합사. 예. 여기서 유황맞이 구탈 것과? 예. 경험은 성산리 종려회장 여기 왔지? 예. 내가 회장이오다만 무슨 일로? 동생이 얘기하라. 기다려주세요. 쫙. 사랑이 눈물 나셨어. 이슬이다. 나 진짜 잘 먹어. 나도 잘 먹어. 아니고 잘 먹어. 얘들아. 아 쌤. 준비 다 했어? 네. 근데 저긴 누가 들어가는 거야? 저요. 예요. 아, 수지 혼자? 네. 어,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지금은 함께할 수 없지만 너의 꿈을 응원해. 사랑해. 사랑해 테리야. 마시고 와. 그거구나. 머리핀. 어. 예쁘네. 한눈에 알아보면 좋을 텐데.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얼굴 보고 직접 응원해주고 싶어서. 네가 힘들게 다시 찾은 무대잖아. 고마워. 아 근데 여기 어때? 지낼만해? 응 너무 좋아. 지금은 뭐 선배들 돕고 단역 정도 하는 게 전부지만. 그냥 같이 서바이벌이나 하지. 선배들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뭐가 좋다고. 너네들이랑 있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 거짓말. 나 안 먹고 싶었어? 웬일이야? 애교이가 먹고 싶었어. 야!
수고했다는 말은 생략하겠다. 이번 미션은 결과를 떠나 이미 과정에서부터 실망이 컸으니까. 뮤비 촬영부는 후반 작업이 필요해서 주말쯤에 공개될 거다. 주말 동안 투표 후 당락 여부는 그때 가서 발표하도록 하지. 네. 너희들의 자잘못도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자, 결과는 결과고 서프라이즈! 아주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중대 발표요? 놀라지 마세요. 이번 주말 우리 모두 다 같이 MT 떠납니다. MT요? 지난 네 번의 미션 동안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께 저와 화리오 식구들이 드리는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어때? 저는 벌써 MT 준비하러 떠납니다. 어? 저 가방은? 니들 의상 가방 찾았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샵에서 연락받고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떤 남자가 샵 주차장에 이걸 몰래 두고 가길래 경비 아저씨가 수상해서 부르니까 도망치더래요. 어제도 그 남자가 들어와서 가져간 거였나 봐요. 뭐 우선 없어진 거 없는지 확인부터 해봐. 네. 옷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응? 이거 키카가 잃어버렸던 목걸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자. 이것도 돌려줘야 하는데. 빨리 와. 지원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야?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응? 무턱대고 사람을 의심하고 말이야. 솔직히 재인이도 의심했잖아. 아니거든.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라도 의심이 풀린 게 어디야? 자자, 뮤비 촬영도 무사히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화해하고 얼른 풀자. 예은이랑 지원이부터. 어서.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자, 생각해봐. 니네들이 집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그럼 그건 왜 그럴 것 같아? 바람이 불어서 아닐까요? 태풍이라도 온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나무 위에 올라간 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아이가 나무 밑에서 나무를 흔들고 있었던 거야. 바람이 분다는 건 사실이 아닌 단지 추측일 뿐이야. 실제로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서바이벌을 떠나 니네들이 진정한 동료의식이 있었다면 추측으로 의심하고 다툴 게 아니라 함께 진실을 찾았어야 했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마라. 그게 진짜 동료고 페어플레이다. 알았나? 목소리가 작다고 이놈들아, 알았나? 네! MT 갈 준비해. 오해가 풀려서. 뭐냐? 촬영 끝나니까 튀어나와. 괜히 뻘쭘해지. 우리 제대로 사과해야지 않을까? 지원이? 저... 그게 실은... 어제도 걔들하고 한판 붙었어. 뭐? 아, 난 진짜 이지원 개짓인 줄 알았지.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입이, 입이. 미치겠네. 아, 맞다. 이거 아까 가방에서 나왔어. 예은이 옷에 붙어있던데? 소용없겠지. 나란 아인, 더 이상 네 꿈을 응원해줄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순 없으니까. 어젠 우리가 잘못했어. 지원아, 제대로 사과할게. 진짜 미안. 미안해. Sorry. 미안. 괜찮아. 잘 끝났으니 됐지 뭐. 피곤하다.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서로 털기로 했으니까 됐지 뭐. 너무 마음 쓰지 마. 지연이도 이해할 거야. 그래도 미안해. 괜히 우리 때문에 촬영도 같이 미뤄지고. 민폐였어. 그럼 니들이 책임을 지던지. 영주야. 우리 MT 가면 바베큐 파티 할 테니까 니들이 고기는 책임지라고. 아, 놀래라. 예은이 뭐 했잖아. 언니 뭐 죽는 척 할 줄 알았지. 아, 진짜 그래. 고긴 너네가 커. 아, 민수는 쉬어. 고기 다 태울 것 같아. 넌 여전히 내가 미운 거구나. 사러 갈 거 있다고 요 앞 사거리 마트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